안녕하세요. 전북대 김근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의 어떤 미시세계, 그리고 거시세계를 숨가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 비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내용들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어두운 컬러의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사 전공자이고요.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좀 얻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전공 분야, 과학사도 매우 매우 기초적인 그리고 아주 작은 분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학사라는 분야도 꽤 쓸모 있는 분야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아실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과학 한국이 재창이 된지약 100년을 맞고 있습니다. 1922년 안창남의 고국광문비행 그리고 발명학회 등장을 계기로 과학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일으키자라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단체들을 보면은 과학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이 지금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데는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1930년대 중반에 민족적 과학운동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이죠. 4월 19일을 과학의 날로 정해가지고 많은 과학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4월 19일을 한국 선포식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기회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활약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김용관 선생인데요. 평생을 어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어떤 힘써오신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불린 노래입니다. 과학의 노래인데요. 홍남파 작곡, 김한서 작곡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홍남파는 그의 형이 유명한 의사였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남파 그 자신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음악으로 전공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연 때문에 과학인 노래를 만드는 데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방 이후 1976년까지는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1946년에 서울대학교에 물리과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기는 모든 대학에는 물리과 대학이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서울대에서 이학 분야가 자연과학 대학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들도 다 이제 자연과학 대학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 중에 하나는 1970년대 중등 교사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사범대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물리과 대학에서 자연대가 분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학의 학술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문교부가 1963년에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과기처가 이어서 67년에 조사연구 개발사업비를 연구에, 과학연구에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저기 그 사진, 아니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과학한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모와 액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이 기초과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기관 하면은 KIST하고 KAIST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명칭에 과학이 중요하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술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대학의 과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 1977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바로 한국과학재단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대학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대상 분야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위주로 하는데요. 거기에 과학 플러스 공학이 주되게 포함됩니다. 그 타월성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요. 초기일수록 그 재단의 그 지원 중에 근간은 기초과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그 기초과학하고 공학 같이 지원이 주어졌는데 그 기초과학에 상당히 중심이 두어져서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의 과학연구하면은 누구나 과학재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실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사업은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왜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했고 큰 역할을 했느냐? 이 사업은 1999년 BK21 사업으로 흡수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1989년을 보게 되면은 30개의 연구소에 100개의 특성화 분야를 지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단위로 특성화 분야, 공동연구, 대학원 강화에 치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대학의 기초과학의 연구 기반이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는 기초과학연구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워져 있느냐? 바로 이 사업 때문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연구개발 사업이 1983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목적기초연구비가 배정이 됩니다. 원래 그 특정연구개발 사업은 9개의 핵심 산업기술을 개발연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적기초연구에 전체 사업비의 10%를 배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학재단의 주력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초과학연구비는 이전의 재단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때부터는 4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재단의 사업은 목적 기초와 공학 중심의 기초 연구로 방향이 크게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교부에서 유전공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특정 분야 지원 사업이고요. 사실 이때까지도 기초과학 분야 중에서 생물학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약했던, 낙후됐던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생물학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패러독스라고 제가 붙였는데 일입니다. 전체 기초연구비가 증가할수록 참 이상하게도 기초과학 연구비는 결과적으로 줄어듭니다.
당연히 같이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과학 연구비가 두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초연구비가 늘면 늘수록 그것에서 기초과학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1989년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진흥 원년으로까지 선포를 했고요. 이때 과기처와 문교부가 공동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특별법의 어떤 그 지위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 법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 다섯 가지인데요. 그 기초과학연구진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사실 중요하게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의 특징, 내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대학 연구의 핵심에 기초과학을 위치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기초연구의 그 기초연구에서 대학 저기 그 기초과학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요. 이때는 기초연구의 어떤 그 핵심으로 기초과학을 위치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역할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조한규, 장세희 교수,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상희, 정근모 박사.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어떤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기초과학의 수준이 지금 수준을 올라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점을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1989년 이후에 어떤 그 기초연구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는 바로 우수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두 가지 SRC, ER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9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도 SRC가 26개, ERC가 42개, 따라서 SRC가 적지 않았다,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특정 분야의 우수연구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 사업이 대단히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과기처와 과학재단은 목적기초 탁월성 연구과제 중심의 어떤 지원을 펴나가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0년에 공동실험실습관이 법제화되면서 대학에 널리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은 일반 기초, 형평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좋은 시절에는 그 기초과학과 관련돼서 과기처와 교육부는 서로 시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서 많이 애쓴 그런 역할을 그 했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종합계획이 드디어 94년에 마련됩니다. 5년이 늦어졌습니다. 이 왜 이렇게 5년 지연됐는가는 사실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펼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때 목표를 보게 되면요, 대단히 원대하게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1년 선진 7개국 수준 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투자 확대도 보게 되면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6.1%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2001년에 무려 15%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은 지금 보더라도 대단히 신선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수연구센터, 연구소, 전담교수제, 연구중심대학, 첨단분야 학제전공제, 연구장비 공동이용체제 구축, 우수인력 병역특례, 굉장히 좋은 그 어떤 그 제도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고등과학원을 세워서 이론 중심의 수학과 물리학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고등연구소를 모델로 삼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다음입니다. 99년에는 BK21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서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초기에는 기초과학도 중요한 분야로 포함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사업에서 기초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학술진흥재단이 99년에 기초과학 연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걸 왜 펼치느냐? BK21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초과학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 BK21 사업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소홀히 될 것을 우려를 해서 특별히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당시 돈으로 150억이고요. 놀라운 점의 하나는 선정률이 70%였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계의 추천을 받아서 기초과학진흥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 위원회가 이 사업을 이끌도록 한 것이 되게 좀 이채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선정률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패러독스 2입니다. 과학 위기는 기존 정책의 개선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2011년 기초연구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기초과학은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 법의 내용입니다. 과학은 다 빠져 있습니다. 뭐 종합계획도 있고 진흥사업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림원과 관련된 조항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술진흥재단하고 과학재단이 통합이 돼서 연구재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연구재단이 이 기초연구진흥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 법령 때문에 기초과학 정책의 추진 근거, 법적인 근거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기초과학은 육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구만 육성하면 됩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의 위상을 보면은 기초과학은 기초연구의 핵심이 아닌 작은 일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령의 기초연구 개념을 보게 되면요. 그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농학 등과 융합을 대상 분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미 2011년부터 그리고 2020년에는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기초과학을 기초과학하고 또 한편으로 공학, 의학, 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원리와 이론도 기초과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기초과학과 이 융합은 뭔지 말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그 정부는 이때부터는 오히려 기초과학의 탁월성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든 제도가 IBS입니다. 그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퀀텀 점프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요. 2020년에 그 사업비를 보니까 5천억 원이었고 연구단은 기초과학 융합 분야 합해서 32개의 연구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대 시설로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기초과학의 지금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은 되게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초과학과 관련돼서 특화된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을 보면은 2019년에 4개가 선정이 됐죠. 다음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더 건너뛰어서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개의 연간 기초과학에 100억 정도 정말 정말 적은 액수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특성을 보게 되면 시범 사업으로 규모가 작고 불안정하고 따라서 이 사업은 언제 없어져도 모를 그런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초과학의 주요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이 바뀌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국가 정책에서 기초과학이 사라졌다는 것하고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기초연구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그 기초연구에서 기초과학은 아주 작은 일부로 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은 그 대학 기초연구 지원 어떤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과학연구는 재원 그리고 인력 규모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즉 연구비도 많아야 되고 연구인력도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초과학과 공학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공학은 이것 이외에 과기정통부를 포함해서 기업까지 또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분야 간의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0% 정도 선정률 30%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공학 30%면 그 기초과학도 30%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기초과학은 다른 데서 연구비를 받을 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학은 다른 데서 연구비를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따진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선정률로 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초과학 분야에는 되게 뭐랄까 연구비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력 규모는 지금 기초과학에 비해서 공학이 적어도 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구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통계를 정확하게 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추정키로 1인당 연구비가 기초과학에 비해서 공학이 2배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공학에는 요즘에 인력 양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까지 추가를 한다면 사실 교수 1인당 뭐 3배 이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넘어갑니다. 패러독스 3입니다. 연구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과학연구의 접연은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학의 위기를 맞는 어떤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학 없는 선도적인 발전이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과학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기초과학을 지지하는 집단이나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기초과학은 사각지대입니다. 그 여기에 뭐 장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더 중요하고 좀 어떤 그 현실적인 것은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그 정부 부서 중에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담당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기원 있죠. 우리나라에 과기원이 4개가 있습니다. 과기원은 과기원만 다루는 과가 과기정통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에 대해서 정부 쪽에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누굴 만나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초과학은 연구와 함께 교육이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교육 부분이 사실은 교육의 날개를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주요 선진국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그 교육 부분을 사범대가 독립적으로 설립이 돼서 그 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의 혼란도 많은데요. 저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초연구하면 그 핵심에 기초과학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정부 관료도 공감을 하고 국민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구라는 말보다 기초과학연구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구의 근간이 과학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초과학은 대단히 인기 없는 학문으로 추락을 하는 것 같고요. 위기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대학의 학부, 지금 아주 뭐 폐기되기의 어떤 그 직전에 있고요. 그리고 거점국립대학, 박사과정은 물론이거나요. 석사과정도 사실은 크게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는 앞으로 주요 대학의 박사과정과 그리고 포닥도 위기를 저는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 폐지인데요. 2000년대 이후 지역대학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이제 그 존속 17개, 변형 12개라고 하는데요. 9개 정도만을 남기고 나머지 20개가 지금 폐지의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대학이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기초과학의 학과가 남을 걸로 어떤 예상되는 몇 년 사이에 그 대학은 한 20개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 저변에 과학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지표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꿈, 지금 희망직업순위에서 10위 훨씬 바깥으로 밀려난 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정부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계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상황은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기초과학을 새롭게 부흥시킬 어떤 힘 자체가 아직 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과학기술의 위력과 가치는 이렇게 1, 2, 3,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 2단계 잘 거쳐왔는데요. 3단계에서 공학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기초과학은 저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을 해서 저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사실 시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진흥법 자체가 몇 년 못 가서 사실은 전면 개정이 되면서 기초과학은 저 3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기초과학에서 요원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과학한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선두적인 발전, 그리고 인류 과학 문명에 대한 기여, 그리고 아까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SDGs의 실현, 그리고 K-사이언스의 어떤 전파,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과학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그 핵심에는 다양성, 지속 가능성, 수월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열정이 없으면 그 발전은 기대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에 대한 열정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정부, 국민, 과학기술계, 특히 저는 정부가 나서서 기초과학 진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럴 때야만 과학기술계와 국민도 내재되어 있는 과학의 열정을 더 발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학자가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60년까지도 과학가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가로 새롭게 불리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보다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초과학의 과거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를 되게 크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